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최근 전 세계가 산불, 전염병, 홍수, 지진, 화산 폭발, 여러 가지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지금 8월 12일 날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나바오주의 폰타구이 탄에서 7.2의 강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날 8월 13일 날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7.5의 강진, 그 다음 8월 14일 날 그 다음날 이 아이티에서 7.2의 강진,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바로 하루씩입니다. 오늘 8월 15일 새벽에 알래스카에서 6.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다 하루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 나바오주 폰타구이탄, 그 다음에 사우스 샌드위치 7.5, 그리고 아이티 7.2, 알래스카 6.9, 그 다음에는 보통 보면은 재팬이었습니다. 이런 패턴을 가질 때,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요. 지금 보시면은 오늘 구마모토 현에서 지금 지진이 났었죠. 그 다음에 어제는 이시카와현에서 4.1의 강진입니다. 그 다음에 13일에도 이시카와현 3번, 그 다음에 11일에도 이시카와현. 계속해서 지금 이시카와현은 뭐 계속해서 일본 지진 학계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. 과거에 이시카와현을 보시면요. 나나오시에서 6.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. 이때 한 명이 사망하고 110여 명이 부상을 했고 쓰나미 경보도 있었고요. 일본에서는 7.1로 봤습니다. 저도 말씀드렸지, 삼각형 패턴, 뭐 아이치현, 도쿄, 이시카와, 이것도 경고를 계속 많은, 저기, 그 이시카와 현에 대한 부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, 이, 아이티에 2010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. 1월 13일이었죠. 7.0의 강진이었고요. 이 당시에도 그 아이티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진 설계가 좀 잘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. 그래서 사실 7.0이면은 그 올해도 일본에서 2월하고 3월 7.0 때의 강진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죠. 하지만 아이티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 당시에 사망자가 뭐 22만 명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. 부상자가 30만 명, 그다음에 그 아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던 걸로 그 기억을 합니다. 그 당시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 아이티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. 북쪽에는 북아메리카 판, 남쪽에는 이 카리브 판이 이 수평으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그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서로 간 충돌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. 근데 요번에 계속해서 2010년에도 그랬고 지금 또 지진이 났는데요. 이거는 물론 2020 얼마 전에도 또 지진이 있어요. 아이티는 계속 지진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또 강진이 발생, 7점대의 강진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그 북아메리카판과 북쪽의 이 남쪽의 카리브판의 두 지각판이 아마 큰 움직임에 의해서 갑자기 엄청나는 에너지에 의해서 그 한꺼번에 지진으로 분출된 걸로 보여집니다. 지금 아이티 지진이 2010년 1월 13일이었는데요.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은 이 2010년 13일입니다. 1월 13일.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지진이 있었습니다. 1월 10일 아이티 지진 3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6.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.
물론 제가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위험하다 뭐 물론 캘리포니아에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미국이 좀 캘리포니아가 위험하다는 얘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교민분들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상황인데요.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역시나 이제 그 사우스샌드위치에서 많은 지진이 있었죠. 말씀드렸죠, 여러분. 사우스샌드위치에서 지금 2011년 2월 뭐 3월 그러지만 2010년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. 사우스샌드위치에서요.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치고 올라오죠. 그러면서 이 역시 당시에 필리핀을 칩니다. 필리핀 쪽에 지진이 납니다. 그러니까 크게 그 대지진의 양상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어떠한 히스토리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. 알래스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알래스카 역시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큰 어떤 대지진의 히스토리 사이클은 비슷합니다. 이 당시에 이 도미니카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. 2010년 11월 13일인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바로 아이티하고 붙어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그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입니다. 11월 13일 날 도미니카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일본의 대지진에 대해서, 특히 최근에 일본의 대지진은 우리가 이 간도 지역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간도 지역에 제2차 간도 대지진이 날 확률이 많다. 지금 계속해서 지금 8월 13일에도 이틀 전에도 이 오가사와라제도 근해에 있는 해저 화산인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가 큰 분화했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오가사와라 결국은 도쿄도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. 항상 오가사와라 뭐 이즈제도 치치지마라든지 말씀드렸죠. 괌 이쪽 모니는 아일랜드 이쪽은 항상 그 재팬의 헤드쿼터로서 일본의 전체 지진을 관할하는데 컨트롤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도쿄 쪽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 8월 13일 날 후쿠토쿠 오카나바의 그 해저 화산 폭발에 대해서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뭐 사쿠라지마 한번 폭발한 거, 뭐 에트나, 뭐 이탈리아의 에트나라든지, 뭐 인도네시아의 시나봉,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이 오가사와라 제도 근해의 이 해저 후쿠토쿠 오카나바 해저 화산의 폭발은 큰 의미를 지금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어디죠? 저기 그 지바현과 이바라키현, 그 다음에 후쿠시마, 특히 이바라키현의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해저 쪽과 굉장히 그쪽 해저 화산의 마그마가 뭔가 움직이는 뭔가 같은 해저 화산 쪽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. 결국은 거기 어디죠? 그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의 해저면은 결국에는 여기는 그 이틀 전에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 오가사와라 해저 화산 거기와 영향이 서로 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볼 때는 이 후쿠토쿠 오카나바 오가사와라 해저 화산과 그 이바라키현과 지바현의 해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우리가 볼 때는 육안으로 실지 멀지가 않습니다. 가깝습니다.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이 도쿄 수도 직하 지진, 그러니까 지금 오가사와라 해저에서 화산이 났다, 그 폭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저에서만 뭔가 큰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그것이 근처에 있는 도쿄를 크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. 최근에 도쿄만과 사가미만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났죠.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도쿄의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도쿄 23구라든지 그쪽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또한 도쿄 근처에
이 후지산의 폭발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후지산의 폭발 역시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.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할 때, 확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후지산의 폭발, 도쿄 스토지카 지진의 발생 확률은 100년 이내에 몇 프로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.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거를 확률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죠. 왜냐면 지금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굉장히 그전 세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화산이라든지 지진, 산불, 뭐 홍수, 태풍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이 지구상의 많은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에도 뭐 지진이 많이 있었는데 뭐 알래스카? 작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잖아. 맞는 얘기입니다. 작년에도 알래스카에 큰 지진이 있었죠. 작년에도 일본에 5 이상의 강진이 혼슈섬에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. 분명히 다르다. 그리고 작년부터 이러한 불길한 조짐은 시작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지진학자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